에피소드의 주제는 Autonomous Stock Exchange입니다. 네, 자율적인 주식 거래죠. 근데 뭐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기존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메커니즘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번 게임에서 시도하는 것은 SNS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골 자체 목적은 뭐 당연히 맥시마이즈죠. Maximize revenue. Invest I, ROI라고 해야 되겠죠. Return on investment 하는 것을 maximize 하는 것이 목적이고, 간단한 목적이죠. 그리고 피처는 이번엔 SNS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SNS와 주가와 스탑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서 특정 단어가 빈도, 우리 각 주요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선정할 텐데 키워드를 대략 1000개 정도 지정합니다. 1000개 정도 해서 이 키워드의 발생 빈도와 주식 시장에 그 상장된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뭐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닙니다. 왜냐니까 이 키워드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바로 이것이 주식 시장에 또 반영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죠. 아닌데 이것을 나름대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 키워드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천 개 정도의 풀을 이제 천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 각 키워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천 개의 단어가 이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하나의 키워드 그룹이 됩니다. 키워드 그룹이 되고 이 그룹들이 담겨져 있는 키워드 풀을 구성하는 거죠. 키워드 풀 역시도 이것도 이렇게 키워드 풀을 대략 100개 정도를 구성할 겁니다. 100개를 구성해서 이 여기서 임의의 키워드 풀을 선택을 하는 거죠. 랜덤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키워드 풀에 들어있는 단어들 1000개의 단어들과 스탁 프라이스 익스체인지 그리고 스탁 프라이스 체인지를 프라이스의 체인지를 같이 한번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어떤 단어 인삼강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출됐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인삼강정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이 단어가 이제 인삼강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풀에서 그죠? 우리 도출해 가지고 어떤 기업의 주가 변화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하나의 방식이고 또 다른 방식도 또 우리가 쓸 겁니다. 다른 방식도 쓰게 되는데 새로운 단어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SNS에 새로운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유입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주요 단어 생인들이죠. 주요 단어들과 이 주가들 간의 변화 과정을 서로 또 연동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시간도 1일 단위 변화 그리고 10일 단위 10일 혹은 30일 이렇게 90일 이렇게 인터벌을 줘가지고 그 주가 변화와 SNS의 새로운 키워드 간의 어떤 변화 SNS에 어떤 특정 키워드가 등장하고 난 뒤에 어떤 기업들이 1일, 10일, 30일, 90일 단위로 주가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인풋은 결국은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SNS가 인풋이 되는 거죠. SNS에 이용되는 단어들이죠. 키워드 인 SNS를 수집하고 아웃풋은 각 기업의 주가 변화를 스탁 프라이스 체인지죠. 그죠? 프라이스 체인지가 그러니까 일정한 레귤러 인터벌로 인터벌이 스플링이 맞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서 1일 혹은 10일 혹은 30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웃풋입니다. 비교적 단순하죠. 근데 이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가상의 신도시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을 해서 답을 내고 그런 다음에 이 모형을 일본이나 중국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 자연어 처리 쪽하고도 좀 상관이 있긴 한데 이미 뭐 새로운 키워드들이 되는 저 뭐라 그러나요? 트위터나 이런 데서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어떤 단어들이 새로 이슈가 되는지나 자주 등장하니까 자주 발표가 되니까 비교적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추럴 랭귀지 쪽하고도 좀 관계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관해서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NLP죠. 자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부터 하나씩 실제 코딩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